아파트 가자. 어머니, 저 죄송한데 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.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기다. 귀한 자선을 얻으려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더욱더 정성을 들여야지. 아이고, 안 되겠다 고마. 오늘은 어제보다 두 배는 더 드려야겠다. 빨리 가자. 어머니, 어제보다 두 배면 오늘은 6,000배는 드려야 되는데요. 그 정도는 돼야 부처님께 네 간절함이 보일 게 아이가. 어서 가자. 어서 가자. 어머니, 지금 대자씨랑 또 절에 갈라 합니까? 뭐야? 아, 그런데 내 이 시간에 웬일이고? 지금 일할 시간 아이가? 어머니가 이럴까 봐 일이 손에 안 잡히가 왔습니다. 오늘은 절대 절에 가면 안 됩니다. 달자씨 어제 아빠가 밤새 끙끙 안 하십니다. 아니 사람이 이래 힘든데 어머니는 아직도 없는 아가 더 중요합니까? 아이고, 고시 집안에 대를 잇는 일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는가 말이다. 어서 가자. 달자씨 때문이 아닙니다. 아 못 낳는 거 다 지 때문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고? 병원을 가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한테 문제가 있어가 아가 안 생긴다 합니다. 그러니까 네, 달새씨 좀 그만 좀 괴롭히소. 그게 무슨 말이고? 아, 부모 어떻게 오셨어요? 절에 가신다면서요? 절에 안 갔어요. 어머님 댁에 돌아가신다고 하셔서 터미널에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갑자기 왜 어르신이 대구로 가신 거예요? 실은 대봉 씨가 어머니께 자기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것 때문에 절에 안 간 거고요. 고모부가요? 네. 어머님 잔뜩 상처받아서 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오마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언니 시어머님 다녀가셨다면서요?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더니 언니 많이 놀랐죠? 저기 고모, 저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미안해요. 부탁 좀 할게요.